예, 오늘은 페인트 샵 프로를 이용해서 컴퓨터의 특정 화면 부분을 캡처하여서 이미지 파일로 만드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페인트 샵 프로그램 실행을 하게 되면 여기 캡처라는 기능이 있습니다. 캡처 셋업 하는 기능이 있고 스타트 하는 기능인데 일단 스타트를 눌러보시죠. 스타트를 누르고 이 중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부분을 화면을 캡처할 수 있습니다. 마우스 키 오른쪽을 눌러서 누르면 이와 같이 십자 모양으로 나눠지는데 누르고 이걸 쭉 잡아당기면 이렇게 한번 왼쪽 클릭한 다음에 이 부분을 클릭하면 가서 툭 찍게 되면 이 부분이 이와 같이 이미지로 저장이 됩니다.